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쇼. 자, 13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에 한 5만 가구가 이런 식의 재건축 단지거든요. 근데 아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 그렇게 갖고는 못해요 라고 나오면 그러면은 13만 2천 호는 정말 턱도 없는 소리죠.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최고위원 후보시죠. 이원욱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에 들으셨겠지만 음마 아파트나 뭐 잠실 5단지나 압구정 현대나 지금 정부가 제시한 거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노후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뿐이 없는 조건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익을 극대화해가지고 하겠다는 입장인 것인가, 그거 사이에서의 좀 갈등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내적인. 아니 이분들의 앞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공공임대 쪽, 공공임대 분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 공공임대가 없이 분양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전부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특혜를 더 달라. 예, 그러니까 지금의 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20%까지 용적률이 안 되는데, 지금 뭐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300%까지 되는데, 네네. 그거를 뭐 500%까지 네. 이렇게 늘려주면서 거기서 추가되는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공공 임대로 하든지 공공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그 500%까지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차액,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시거든요. 그 500%, 그러니까 그 공공 임대분을 이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가려면, 네. 분양가 상한제나 이익환수제라도 좀 풀어달라. 마지막엔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주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을 그죠? 네. 주택을 통해 가지고 주택에 계속 투자하고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여태까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면서 투기해왔던 사람들의 이익을 만드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서민주거 안정은 무너지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투기 대상이 단 안 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 거기다가 기부채납 비율 70% 이거 다 유지 그대로 양보할 수 없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양보할 수 없다. 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주셔야겠어요. 그 네. 공공임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현재 공공임대로 소셜 믹스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을 가면 네. 그 공공임대로 사는 분들이나 민간으로 분양해서 들어온 분들 사이나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소셜 믹스가 안 되고 자연스러운 믹스가 안 되고 그 사이가 갈라지고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주 오래된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 예, 예. 그 문제가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 가면은 임대 아파트 한 같은 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네. 임대 아파트 동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그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소셜 믹스를 동으로 분리할 게 아니고 예. 완전히 아파트를 저는 섞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동네에도 예.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건물 내에도 임대 아파트가 7층에 있고 6층에 있고 201호에 있고 903호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해법이라고 보세요? 네. 그럼 이번에 재건축 단지들한테 그 임대분 이제 넣으면서 네.
201호는 민간 분양, 202호는 공공임대 뭐 이런 식으로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뭐 정부 정책이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하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찾아가면서 소셜 믹스라는 이제 이상적인 것을 실현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방법이 해법이 될지 혹은 다른 또 고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엄마 아빠들 분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네. 그대로 못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세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과연 13만 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데요. 음마 아파트 분들도 아직까지 그냥 대표자의 생각 뭐 이런 분들이지 전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가 한번 논의해볼 공간과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공임대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금 현재는 뭐 다 가져가고 우리가 이익은 하나도 못 보고 모든 것을 뭐 정부가 환수한다, 국가가 환수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차츰차츰 알게 되면 저희가 종상향으로 얻어지는 거에 대해서 50 내지 70%를 그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지 예. 지금 100%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아마도 많은 그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양쪽이 워낙 팽팽해서 뭐 이대로라면은 정부가 원하는 이 5만 호 재건축 통해서 5만 호 확보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네. 어쨌든 지금 조건에서 더 이상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건 분명하시고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혹시나 뭐 정권이 바뀌면 네.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민주당이 어찌됐든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됨이 없을 것이다. 변화됨이 없을 것이다. 네. 엄마 아빠들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거기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그 뭐 못하겠다 나오면은 방법 없다 이 말씀이세요. 4년간. 그러니까요. 새 집을 빨리 신속하게 새 집에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그렇고 신규 택지 개발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그린벨트 네. 지역 중에는 유일하게 태능골프장이 이번에 개발지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여기 분들은 왜 우리 지역만 그린벨트 다 안 건드리는데 우리 지역만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금도 네. 교통체증으로 몸살 앓고 있는데 교통 개선책도 없이 이러면 어떡하시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노원구와 그 태능골프장을 끼고 있는 노원구와 구리시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노원구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서울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저희 부동산 관련한 TF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 교통대책을 조기에 빨리 확정해서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고 정부에서도 빨리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태릉 지역의 이 고민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거군요. 절충점을. 네, 네, 네. 그렇다고 네.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고요. 이분들은 네. 철회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태릉 CC 그대로 둬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태릉 CC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대신 교통 체증 문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겠다 이 말씀. 예,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쭙죠. 김현미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전월세 전환율 4%를 저금리 네. 상황에 맞춰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네, 대한 네. 국회 입장,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요. 예전에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당시에 금리가 2.5에서 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시중금리보다 약간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이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해졌는데 네.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예요. 그러니까 0.5%에서 그 플러스 3.5%를 하면은 실제
두 배가 아니고 뭐 일곱 배 정도가 되는 그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예.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고 당의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한 2%? 그 정도 선에서. 2%. 네. 근데 이게 네. 뭐 2% 안 하면은 이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2%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몇 천만 원을 문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2% 선을 제시할 테니 가능하면 따라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1차적으로는 그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이드라인처럼 2%를 주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네. 처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네. 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네, 네. 추가되는 네. 추가로 벌어지는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한다거나 뭐 제도적 방법은 여러 가지를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한 정책이네요. 지금 정책들이 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예. 지금 이제 문자들 들어오는 거 보면 부동산 안정화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지금 재산권을 과하게 규제하는 건 아니냐, 뭐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덜어 들어와요.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받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거기서도 가장 그 발전된 곳이 맨하탄인데 뉴욕주의 맨하탄인데 뉴욕주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는 그리고 4년도 아니고 평생이에요. 자기 본인이 거기서 살고자 원하는 네. 기간까지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네. 뉴욕이 그렇게 맨하탄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해야 되는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원욱 의원의 생각은 그러하시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네. 자 민주당의 생각 또 뭐 재건축 주들의 생각 여러분 들으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의견들은 주시고요. 이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